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짱쥐는 링컨 리무진을 눈독 들였었는데 이 짱허란 놈이 그새 쉽게 내놓지를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당시 가격으로 160만 위엔쯤은 되었을 건데 어떻게 쉽게 내놓을 수가 있었겠냐고요. 하여 짱쥐는 정다웨이와 리딩핑을 불러서 그 짱허의 회사로 쳐들어갔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짱허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러한 크나큰 회사에 왜 뒤를 봐주는 조폭무리가 없겠습니까? 하지만 이 짱허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, 조폭무리가 짱허의 뒤를 봐주는 게 아니라 짱허가 키우는 조폭무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강호에서의 호칭이 짐승들이라고 하는데, 네, 호칭 한번 끝내주죠. 이 늙은 짐승과 어린 짐승은 친형제였었는데 전에는 늙은 짐승이 짱허의 뒤를 봐줬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늙은 짐승은 머리가 좋아서 이 자신이 회사를 차려서 독립해 나갔다고 하는데, 하여 그의 친동 동생인 어린 짐승이 지금 대하그룹이 뒤를 봐주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나이가 쪼웨난과 비슷했었으며 지금 한창 도끼가 바짝 올라있는데 짱쥔이 쳐들어온다고 하자 이 짱허는 다짜고짜 전화를 넣는데, 왜 짐승이니? 너 말이다, 내가 1년에 너희들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너 혹시 알고 있니? 네, 이 짱허란 놈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직원들한테는 무서운 짠돌이라고 합니다. 네, 어르신. 하지만 이 짐승이란 놈은 다른 깡패 건달들과는 달리 아주 겸손한 태도로 열심히 듣고 있는데, 내가 네 놈한테 1년에 50만 위에네 또 너희들 부하들 월급은 그건 누가 주는데? 또 다 역시 내가 내는 게 아니겠니? 이 세상에 어디 이러한 주인이 다 있겠어? 예, 맞습니다, 어르신.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다, 양빙체를 용빙이스라고 내가 이제껏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키워온 이놈들 그 써먹을 시간이 딱 왔다. 너 난강기차역에 짱쥔이라고 아니? 예. 그러자 이 짐승이란 놈은 바짝 긴장하는데, 네 어르신, 아주 잘 알고 있죠. 그 난강구역이 강바지 조직이 아닙니까?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만리주까지 꺾었다던데요. 그래, 바로 그 중에 짱쥔이란 그놈 말이다. 짱허는 이빨을 뿌드득 가는데 그놈이 지금 내를 치겠다고 찾아오고 있거든?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? 이게... 그러자 짐승의 얼굴 색이 확 이그러지는데,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르신? 제가 그놈들을 막겠습니다. 네, 이 강호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, 놈들이 아무리 막강하다고는 하지만 그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주인을 친다고? 뭐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이러한 경우에는 이 죽어도 칼을 뽑아들여야겠죠. 여기 짱허의 건물 밑에는 이 짱쥔이 벤츠가 척 도착을 하는데, 감히 나 이 짱쥔한테 멘즈를 안 주고도 살아남기를 바랬었냐? 내 오른팔에 정다웨이가 있고 이 왼팔에 리딩핑이 있는데 오나 달리게. 짱쥔은 정작 그 자신한테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정다웨이와 리딩핑이 실력을 많이 봐왔었기에 매우 든든한데, 그렇게 우쭐우쭐거리며 올라가서는 문을 쾅 하고 차면서 회장실로 들어가는데, 자자, 그 짱허인지 뭔지 하느나 오나야, 에? 일로 나와봐라. 사무실 안에 회장님이 의자에는 짱허가 척 앉아 있었고 그 곁에 소파에는 웬 양복을 쫙 차려입은 놈이 앉아 있는데요. 이놈이 바로 어린 짐승 왕청빈이었었는데 키 165 좌우에 아주 허리허리한 몸매였었다고 합니다. 이 짐승이란 놈은 비록 건달이었었지만 항상 깔끔한 양복에 이 구두까지 번득번득 빛이 나게 닦고 다녔다고 합니다. 또한 짐승이 뒤에는 4명의 부하놈들이 척 서 있었는데 다들 양복 차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짐승이란 놈은요 이제껏 나온 다른 건달들과는 매우 다른데, 지금껏 빌런으로 나온 놈들은 제일 적어도 20명씩은 항상 끌고 다녔잖아요. 하지만 이 짐승이란 놈은 달랑 4명만 데리고 그 난간구역이 강바즈 조직과 맞붙으러 찾아왔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것들 뭐야 이거? 장사꾼들인가? 짐승 일당은 겉으로 봐서는 건달 티가 안 나니까 짱쥔은 뭐 쓰게도 안 보는데, 내가 짱허인데 그쪽이 짱쥔인가? 그 난강구역에서 제일 하느냐 한다던 게 뭐야? 고작 3명이 왔니? 짱허 이놈은 그 짱쥔 일당을 걱정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, 어이가 없네. 왜? 니까지 거 해놓는데 3명이면 부족할 것 같니? 이 정다웨이는 어떠한 놈이죠? 전에 떠올리 병원에서 70여 명의 적들이 있는데도 혼자서 막 살판 쳤었던 무시무시한 놈이 아니겠냐고요. 그리고 또 리딩핑은 어떻고요? 저번 사건에서만 해도 눈도 깜빡 안 하고 2명을 골로 보냈었는데 헤헤헤헤
너는 아마도 모를걸. 내가 데려온 이 두 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놈들인가 말이다. 짱쥐는 이 속으로는 우쭐해 놨지만 말은 안 하는데. 근데 짱쥐나 왜? 뭐 하러 왔니? 할 얘기가 있으면 퍼뜩퍼뜩 하고 빨리 꺼져라 이놈아. 아야야야야야야. 짱쥐는 어기막혀 나는데 나 이 짱쥐과 이러한 태도로 주둥아리 털어도 되니? 자자 얘기해봐라. 어디다 한방 먹여줄까? 짱쥐는 다짜고짜 권총을 찰칵 빼들고서 달려드는데 하지만 이때 곁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양복 입은 놈이 갑자기 그 앞을 훅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쿠야 깜짝이다. 근데 너 뭐야 너? 건달이야? 짱쥐는 그 권총을 잡고 있는 자신이 앞을 가로막자 화들짝 놀랐는데 하하하하하. 그러자 뒤에서 이 짱허가 재밌다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쥐나 그놈은 내가 키우고 있는 개다. 너 그놈이랑 얘기가 잘 통하게 되면은 그럼 링컨 차는 너 거로 해라. 어때야? 좋지? 뭐? 개? 이 왕청비는 그 자신을 개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짱쥐만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 대책이 뭐야? 뭐 자존심이나 멘즈 같은 게 아예 없는 놈이야 이거? 네, 그럼 이 짐승이란 놈은 대체 어떠한 놈이었을까요? 짐승은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빼내더니 곁에 소파에다가 확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시고? 이러한 상황에서 권총을 버려? 너 이놈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이 짐승이란 놈은 또 자신이 넥타이를 척 벗어서 뒤에 부하놈한테 툭 던져주는데 그러자 짱쥐는 갸우뚱해놨다고 합니다. 이제 그 수많은 싸움을 해와도 또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었으니 말이었죠. 어이 너 이름이 뭐야? 어? 대체 누구 밑에서 노는 놈인데? 그러자 왕청비는 내 짐승이다 라고 하는데 에? 뭐라고? 야가 금방 뭐라고 했니? 내 잘못 들은 게 아니지. 짱쥐는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데 호칭이 뭐 짐승이야? 야 아까 저 너희 주인이 개라고 하던 게 요 딱딱 맞아 떨어지네. 너가 호칭 한번 죽이게 맺자다야? 하지만 그래도 왕청비는 뭐 아무런 표정도 없이 팔소매를 쑥쑥 걷어올리며 한마디 하는데 짱쥐 내 너를 알고 있다. 난강기차기 쪼웬나 일당이라. 내는 너보다 강호에서 명성은 많이 딸린다. 근데 요 놈 요거 지 주제를 아주 잘하는 기특한 놈이구나. 그래? 그래 그래 그래. 근데 이 왕청빈이 계속하여 얘기하는데 근데 내 니는 아주 쉽게 이길 것 같구나. 짐승은 아주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 짱쥐는 계속하여 쏘아보는데 뭐? 아니 오늘 왜 다 나만 갖고 지랄이야 지랄이가? 너 이놈 내가 만만해 보이니? 네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나요? 짱쥐 이놈은 원래 당리창 야바 사화와 함께 가자고 했었구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잖아요. 심지어 함께 자란 짜개바지 친구인 리한창과 왕후거도 그 짱쥐는 무시하면서 도와주지를 않았었고요. 근데 요 까마득한 후배 같은 놈도 그 자신을 쓰게 안 보자 제대로 빡쳐난 거라고 하는데 그제야 짐승은 피식 웃는데 난강 기차에게 도끼쟁이 짱쥐니 그 구질구질하게 권총을 쓰고 싶나? 어? 이 진정한 사나이라면 냉병기로 승부를 나눠야지. 자 백병전으로 한번 붙어보자. 어때? 백병전? 아 그 도끼 싸움은 그래니? 짱쥐니 누구죠? 말 그대로 전에 리정광이 오른팔 장첸한테서 도끼질하는 방법을 전수해 받은 놈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아 그 장천이 준 도끼를 안 차고 왔다는데 이제 냉병기로 붙어본 지 오래되었으니까 말이죠. 왜? 도끼를 안 갖고 왔니? 그래도 괜찮다. 자 우리 이렇게 놀아볼까? 이 칼로 우리 차례대로 그 상대방을 콱콱 찌르는 거다. 어때야? 할담대하게 되니? 짐승이란 놈은 자신이 허리 뒤춤에서 반달 모양이 몽골 비수를 쫙 빼드는 거였었는데 뭐라고? 이거 차례대로 찌른다고? 이놈이 지금 대체 뭐 하자는 거지? 짱쥐는 어리둥절 해놨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. 오늘은 너 짱쥐니 손님이잖아. 그러니 내 손님한테 기회를 먼저 양보해야 되겠지? 자 짱쥐나 너가 먼저 한번 찍어봐라. 짐승은 자신이 검은색 셔츠의 제일 위쪽 단추를 풀어서 확 열어대며 이 자신이 가슴을 내놓는 거였다는데 짱쥐나 잘 들어둬라. 너가 찍고 싶은 대로 마음껏 찍어도 된다. 내 모가지를 베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배를 가르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.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말이다. 그 다음에는 내 차례다 이게다. 너가 나 한 칼에 못 죽이면 그 다음에는 너가 죽는 거야. 뭐? 그러자 뒤에서 지켜보던 정다웨이와 리딩핑이 하우 하우 하면서 박수를 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것들이 자기네가 아니라고 저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요? 가만히 있어보자.
그래? 내 차례가 먼저라고? 그러면 내가 아예 저놈 심장을 콱 찍어서 보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겠냐고요. 짱쥐는 섬뜩한 웃음을 보이는데 너 내가 사람을 못 죽여봤는가 하재? 난강에 로쥔이 대가리가 어떻게 터졌는지 아니? 바로 나 이 짱쥐니 손에서 터진 거다. 너 후회하지 말래. 짱쥐는 이 놈한테서 비수를 받아서 꽉 잡는데 네, 이 비수는 말입니다. 요 반달형 모양으로 생긴 아주 날카로운 비수였었는데 손이 아주 착착 잘 감겼다는데 이야 죽어라 이놈아. 짱쥐니 비수를 확 축혀들며 그 짐승이 심장 쪽으로 콱 찌르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짐승이란 놈이 두 손으로 그 짱쥐니 날아오는 손목을 콱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 뭐지? 지금 뭔 상황이지? 짱쥐니 뭔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이 짐승은 그 짱쥐니 팔을 확 비틀어서 비수를 떨궈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짐승이 그 비수를 잡아들더니 짱쥐니 배를 향해서 콱 찔러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짱쥐는 아프다고 괴성을 질러대는데 이 모든 거는 다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었었고 그 뒤에서 구경하던 정다웨이와 리딩핑은 이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이는 반칙일까요? 아니면 아닐까요? 이거 하오! 하오! 에? 이 뒤에서 구경해대던 정다웨이와 리딩핑이 박수를 막 치면서 엄지손가락까지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제가 보기에도 이건 반칙이 아닌데 그냥 먼저 찍는다고만 했지 그걸 반격하지 말라는 규칙은 없었지 않습니까? 이 짐승이란 놈은 배짱이면 배짱, 칼솜씨면 칼솜씨 그 어느 하나 딸리는 게 없는 놈이라고 합니다. 아프다 이것들아. 짱쥐니 이 낑낑거리는데 하우는 뭔 얼어주고 하우냐 이것들아. 빨리 빨리 권총을 뽑아서 저 짐승인지 뭔지 하는 걸 골로 보내지 않고 뭐하니 지금. 짱쥐니 죽어라 소리 지르지만 이 두 명은 듣는 채도 안 하는데 이어 정다웨이가 처음 나서면서 한마디 하는데 왕청비나 너 저 짱허라는 쓰레기 밑에 있긴 아까운 놈이다. 그 우리 조직에 들어오지 그러냐. 저 쓰레기 밑에서 개대접을 받지 말고 이 우리 의형제로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함 살아보는 거야. 에? 헤. 그러자 곁에서 구경하던 짱허가 눈가리를 휘벌떡거리는데 이는 지금 자신이 개를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왕청비는 그 말만으로도 고맙습니다. 하지만 짱 회장님이 이전에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셨거든요. 너무나도 찌는 듯이 가난해서 이 치료비도 없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말입니다. 저 죽을 때까지 저 짱 회장님을 잘 뵈실 겁니다. 그래야지. 곁에서 짱허가 콧방귀를 끼는 거였었는데 자 형님들 짱쥐는 병원으로 옮겨가서 이 치료를 받으면 금방 다 나을 겁니다. 제가 놈이 오장육부를 피해서 그냥 살짝 아픔만 줬거든요. 그러자 그래 고맙다 짐승아오. 그럼 우리 간다. 정다웨이와 리딩핑은 그 짱쥐는 부축해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고마워? 정다웨이야 리딩핑아 내가 놈한테 칼 맞았는데 이놈들은 고마워? 빨리 저놈이 대가리를 깨부수지 않고 대체 뭐하니? 짱쥐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만 이 둘은 나지막하게 한마디 했었다고 합니다. 조용해라 이놈아 쪽팔리니까. 그리고 나중에 너가 무슨 일이 있든지 다시는 우리 부르지 말라 알았니? 네 그렇게 짱쥐는 병원으로 옮겨가며 이 정다웨이는 웬 나한테 전화를 넣어줬다고 하는데 뭐? 우리 짱쥐니 칼 맞았어? 대체 누익인데? 에? 대체 어떤 쳐 죽일 놈들인가 말이다. 네, 이 세상에서 짱쥐니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거는 그 쪼웬남밖에 없었는데 이 병원으로 부랴부랴 달려와보자 이 짱쥐니는 그 웬나한테 고자질을 시작하는데 웬나나 대체 이 조직에서 내는 대체 이게 뭐야? 내가 그리도 쪽팔리니? 응? 아니 내가 그 짐승이라 놈한테 칼을 맞았는데 저 정다웨이와 리딩핑이 하우하우 하면서 박수를 제치는 게 아니겠니? 그리고 또 어디 그뿐이겠니? 글씨 그놈한테 엄지손가락까지 척 내밀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. 아니 저 두 놈은 내 편이야 아니면 그 짐승 같은 놈이 편이라니? 이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듣던 외나는 이마사를 찌푸리는데 이 다들 마음속에 낭만이 살아있는 건달들이 아니겠습니까? 그 왕청빈 같은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칼잡이를 만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래도 외나는 그 짱쥐는 위해서 한마디 해주는데 그래도 그렇지. 우리 의형제가 다쳤는데 엄지손가락은 너무 해제야. 그리고 당리장아 리한창아 짱쥐니 함께 가자고 하면 두 마리 필요 없이 나서줘야 그게 의형제가 아니겠니. 너희네 다신 그러지 말라. 웬나니 한마디 하자 이놈들은 다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조직이 중심인 게 아니겠습니까? 짱쥐나
걱정 말라. 너한테는 내 쪼에 난 있잖니. 내가 가서 그 짐승인지 뭔지 하는 그놈 해치우마. 야들아 가자. 그렇게 외난이 나가려고 하는데 짱주인이 급급히 부르는데, 왜 외난아, 다른 거 어떻게 해줘도 다 오케이인데 그 링컨 리무진, 링컨 리무진 잊지 말라. 네, 이 약이 없는 짱주인은 그래도 링컨 링컨 해대는데, 그러자 외난은 머리를 끄덕끄덕여 주고는 모든 조직원을 이끌고 출발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, 한 차례 낭만이 전투가 예상될 것 같은 쪼 외난 대 짐승, 대체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